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도쿄마루의 V10 울트라 컴팩트입니다. 불10 울트라 컴팩은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출시 초기에 슬라이드 뒷편이 깨지는 이슈가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개선판으로 준비를 했어. 요즘 것도 슬라이드 뒷부분이 깨져요? 초기에 슬라이드가 깨지는 이슈 때문에 마루에서도 깨진 슬라이드를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했더라고. 처음 출시된 실버 모델은 실버 도장을 하면서 화학적으로 ABS 재질에 영향을 받거나 성형 조건이 잘못되어서 그랬다고 하던데 지금은 도로 변경과 약간의 보강살이 추가되어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가끔 블루백 유닛을 분리할 때 슬라이드를 과도하게 벌리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건 실버 모델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밋밋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 마감을 실버 모델처럼 투톤으로 해뒀어. 옆면은 고운 표면이고 슬라이드 윗면과 프레임 아랫면은 샌딩을 친 것 같은 거친 면으로 해뒀어. 실총도 그렇게 작업을 해요? 뭐 장점이 있나? 실총하고 똑같이 재현한 건데 슬라이드 상단의 거친 면은 빛반사가 줄어들어서 조준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하단에 거친 면은 그립을 잡았을 때 마찰력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그립에 도움을 주겠지. 그리고 마루에서도 확실히 기본을 하는 콜트다 보니 디테일에 신경을 꽤 많이 쓴 것 같더라고. 챔버의 경고 문구는 실총처럼 타각으로 재현을 했고 그립은 호구 그립을 재현했는데 마루이답게 마루의 각인을 재현해뒀네. 각인이 되게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콜트 모델 최초로 익스트랙터가 개별 부품으로 되어 있고 공이도 재현해뒀어. 옛날에 마루이 콜트는 볼트로 그 부분을 고정해뒀었잖아요. 그래서 옵션으로 더미 공이가 출시되기도 했었지. 이제는 순정으로 다 재현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디테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아. 테이크다운인데 왜 다 분해했어요? 이 제품도 분해는 일반적인 콜트랑 동일한데 내부를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다 분해를 했지. M45 때부터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게 M45 유닛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전용 부품이 많더라고. 스토퍼가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내부 부품과 일치되도록 변경되었어. 확실하게 스토퍼가 걸릴 수 있도록 한 거겠지. 예전 191들은 슬라이드 스톱이 되게 어중간해 걸려서 삽탄할 때 다시 슬라이드 스톱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웃바렐은 투톤으로 재현을 했고 M45 같이 신형 구조로 바뀌었지만 아웃바렐의 이탈을 막는 고정 볼트가 반대편 위치로 바뀌었어. 그리고 볼트에는 풀림 방지제가 도포가 되어 있긴 한데 발사 진동에 또 풀려버리더라고. 이건 조립할 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마루이 콜트도 아웃바렐과 슬라이드의 유격이 심하지만 이 제품은 슬라이드가 전진했을 때 아웃바렐이 아래쪽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집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지. 다른 제조사에서도 따라하면 좋은 포인트일 거예요. 맞아요. 아웃바렐에 검은색 테이프 붙이는 건 영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인너바렐은 블랙 색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호법 레버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네.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마루이 제품이 호법을 걸면 레버가 한쪽으로 휘어서 좌탄이 심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레버의 형상을 좀 크고 각지게 만들어서 휘는 걸 어느 정도 예방을 한 것 같아. 그럼 이제 호법을 좀 많이 걸어도 좌탄이 없어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호법은 최소로 해도 안쪽 돌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마루이 제품이 호법을 완전 풀 면 비비탄이 앞으로 흘러내리잖아. 아무래도 그걸 막기 위함인 것 같아. 그리고 제품에 프로사이트 마운트가 기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사이트도 장착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블루백 유닛을 분리할 때 슬라이드를 너무 과하게 벌리면 슬라이드 뒷부분이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개선품이라 그런지 안심하고 분해해도 문제가 없더라고. 그럼 나도 이제 안심하고 분해해도 되나? 너는 안심하지 마.
블루백 유닛은 피스톤 컵 사이즈가 15mm로 변경이 되었고 저항을 줄여주는 롤러도 추가되었어. 피스톤 컵 사이즈는 글록 19 젠4랑 똑같네요. 그래서 블루백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구나. 그래서인지 리콜 스프링은 끝에서 힘을 더 주면 살짝 더 들어가는 이중 완충 효과더라고. 마지막으로 플루틴 밸브는 기존 제품들보다 앞쪽이 좀 긴 타입이고 밸브 스프링의 강성이 굉장히 약해.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설계적인 관점에서 유추해보자면 이 총은 인너바렐이 짧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 동안의 가스 분출 양으로는 적당한 탄속이 나오기 전에 비비탄이 발사가 되어버릴 거야. 알맞는 탄속으로 발사를 하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가스를 분출해야 하는데 플로팅 밸브의 가스 통로가 넓어진 게 그 이유일 거야.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가 플로팅 밸브 스프링이 일반적인 탄성이라면 비비탄이 발사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스가 바렐 쪽으로 분사가 될 거야. 그만큼 가스 소모가 많아지겠지. 비비탄이 발사된 이후 빠르게 플로팅 밸브를 바렐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스프링을 약하게 했는데 아마 작동 중에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않고 찌그러지는 상황이 생겼을 거야. 그래서 플로팅 밸브 앞쪽을 길게 변경해서 스프링 가이드 역할을 하게 만든 거겠지. 그렇지. 그 있잖아.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60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164g입니다. 가스는 총 4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0.1도, 매거진의 온도는 20.9도입니다. 확실히 신형답게 작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슬라이드임에도 블루백이 꽤 센 편이라 알루미늄 슬라이드나 스틸 슬라이드 옵션을 장착하더라도 작동이 잘 될 것 같아. 글록도 신형은 스틸 슬라이드가 잘 작동하잖아요. 작동성 면에서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맞다. 형 이거 블루백 유닛 조립 어떻게 했어요? 리턴 스프링이 길어서 조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도구를 써야지. 슬라이드 내부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 여기에 스프링을 넣고 블루백 유닛을 앞쪽을 먼저 넣은 다음 뒤쪽에 얇은 판으로 스프링을 누르면서 블루백 유닛 뒷부분을 누르면 쉽게 넣을 수 있지. 아, 역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구만. 좋은 도구만 쓰거든. 그리고 조립에 사용된 볼트는 모두 풀림 방지제가 도포되어 있는데 생각외로 잘 풀려. 이게 기름 묻은 자리에 그대로 장착을 해서 그런데 롭타이트는 243이죠. 그리고 혹시나 스틸 슬라이드처럼 무거운 슬라이드는 작동은 잘 되겠지만 이 총이 슬라이드 스톱이 거의 끝에서 걸리기 때문에 간혹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총을 꼭 쏘기 위해서 사시는 분만 계시진 않겠지만 저는 그립만 빼면 게임용이나 매치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립은 이 호그 그립이 핑거 채널이 저랑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전 그것만 빼면 슈팅 테스트도 퍼퍼디노로만 했는데 부셔지지도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 저라면 이 총을 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만 메탈 킷으로 바꿔서 컬렉팅 용도로 사용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마루는 콜트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높고 작동성이 좋거든요. 당연하게도 글록이 대세가 되기 전에는 마루의 매출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록이 대세가 되면서 1911 관련 신제품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가장 최신임에도 출시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1911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형 구조의 다양한 콜트가 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가 36만 5천원, 해외가는 170불 정도입니다. 작고 귀여운 권총으로 컬렉터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데토닉스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마루이 V10 울트라 컴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를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형 근데 1911 나온 지 100년 됐대. 1911년이잖아. 아 그게 연도였어?